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영어 뜻이 뭐야? 엄청 어려운다는데. 장난하는 거지? 장난하고 있어. 내가 교수님한테 장난했으냐? 클라우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영어 뜻. 구름. 장난치고 있어. 클라우드. 그런데 이 구름이 IT 쪽으로 오면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다큐 KBS에서 했었던 TV 과학 카페라는 프로에서 한 18분 정도 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제부터는 제가 그냥 클라우딩 서비스에도 알아두세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네, 그냥 클라우드, 뭐 클라우딩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하고 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클라우딩이 우리 사회, 나의 삶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18분 정도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방대한 양의 사료를 저장하고 있는 대형 서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들이 이런 대형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죠. 하지만 이제 서버나 PC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저장해둔 자료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저장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별도의 공간에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해진 건 바로 제2의 IT 혁명이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인데요. 클라우드가 가져올 생활혁명, 과학카페에서 알아봅니다. 오고가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공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다. 혹시 이 사진들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이거 찍은 거 오나요? 예, 앱 받아가지고 직접 여기 있는 바코드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세계 최초로 문을 연 가상 스토어다.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으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 여기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애기 데리고 나왔는데 장 보러 갈 시간도 없고 너무 무겁고 하니까 집에 가면서 여기서 주문해서 집에서 받으려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스마트한 세상. 제2의 IT 혁명, 클라우드 컴퓨팅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자. 누구세요? 네. 지하철역 가상 스토어를 통해 구입한 물건들이 저녁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아이 셋을 키우느라 늘 시간에 쫓기는 조인선 주부에게 가상 스토어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만 하면 결제와 배송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 클라우드 컴퓨팅 덕분이다. 어딘가에 있는 가상의 공간에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일종의 디스플레이 역할만 해주고 컴퓨팅 파워나 저장 공간은 저 멀리 있는 커다란 서버 컴퓨터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이 강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출근길, 분당에 살고 있는 직장인 오성태 씨. 아내와 맞벌이 부부인 탓에 오늘은 오성태 씨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한다. 준이 오늘 재밌게 놀아. 응.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들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녀오세요 해야지. 이렇게 아침마다 아이를 맡기고 나면 늘 출근 시간에 쫓긴다는 오성태 씨. 대부분 직장인들의 현실이다. 네, 회사는 광화문인데 지금 가면 늦을 것 같아서 오늘은 분당에 있는 스마트 워킹 센터에서 일하려고요. 이곳은 오송태 씨의 집 근처에 위치한 스마트 오피스다. 이곳에는 데스크톱 컴퓨터가 한 대도 놓여있지 않다. 스마트 워킹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근무 형태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아이패드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로도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광화문까지 출근하려면 교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1시간 반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면 1시간 반 정도 절약해가지고 다른 일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흔히 말하는 월급도 사라지더라고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고정된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 업무에 따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직원들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화상회의도 가능하다. 가상의 공간인 클라우드 서버에 모든 자료가 저장돼 굳이 도심에 있는 사무실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내 집이 사무실이 되고 버스나 지하철이 사무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2의 IT 혁명이라 불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미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이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클라우드에 올인했다고 선언했다. IT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서비스에 있다고 판단. 연간 10조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다. A lot of the research we're doing right now and my notion of data is the next form of energy. What we're doing is looking at how do we treat data and how do we allocate data, how do we price data and computation and cloud computing in the future based on its availability, based just as if it's a commodity like electricity, fuel, or anything else. 클라우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 PC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 기기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이제는 별도의 인터넷선을 연결하거나 이동 저장 장치가 필요 없어진 것이다.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성장률은 어마어마하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자체는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보통 GDP가 4에서 5% 정도 성장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하더라도 빨리 발전하는 분야라 하더라도 7에서 8%인데 유독 클라우드는 작게는 30에서 40%, 크게는 정말 100%, 200% 성장하는 시장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한다면 한국 기반 기술이 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대신 기반 기술 기반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국만큼 강력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통신사를 비롯해 포털 사이트에서도 앞다투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개인 PC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가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각종 IT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만 하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되게 폭발적으로 확산을 했고요. 또 네트워크 속도 같은 것들도 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자기가 가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지 다양한 단말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다른 문서들을 확인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한 통신사의 데이터 센터, 가상의 데이터 저장 공간인 클라우드 서버가 모여있는 곳이다. 이곳의 클라우드 서버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기업들은 별도로 데이터 저장 장비를 구축할 필요 없이 데이터를 원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 한 얘기면
그 서버로 쓰면 한 300에서 500대 정도 서버를 갖다가 할당하게 되는 규모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PC로 할당하게 되면 PC로는 한 2천여 대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의 가상화 기술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개인이나 기업 등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저장 공간을 알아서 제때에 제공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를 생각해보자. 한쪽은 꽉 막혀있는데 반대 차선은 시원하게 달리고 있다. 이때 도로가 가변 차로라면 교통통제센터에서 막힌 구간을 확인, 차선을 변경시켜 소통이 원활하게끔 도로를 넓혀준다.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한꺼번에 데이터의 양이 몰렸을 때 가상화된 클라우드를 이용해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분할시켜 가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 또는 개인이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업데이트 비용 등과 시간,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전자책을 만들고 있는 한 출판사. 전자책 제작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전자책 서비스는 수천, 수만 권의 책을 클라우드 서버에 담아놓은 일종의 가상 도서관이다. 현재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전체 출판 시장에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전자책 매출이 종이책 매출을 넘어섰다고도 한다. 이제 가방 속에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차량용 블랙박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최근 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 블랙박스 기능이 추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다. 달리는 차. 평소 차가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을 때는 내비게이션으로 작동하다가 차량의 충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영상이 파일로 저장된다. 자동으로 저장된 영상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이 블랙박스 기능은 기존의 블랙박스와 같이 단말기 안에도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영상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핸드폰이 분실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다양한 단말을 통해서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고 그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이곳에서도 첨단 IT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가 종이 차트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의료 기록을 보며 휘젠을 돌고 있는 풍경. 오늘 사진 보고 뭐 내일 좀 퇴원하셨지만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클라우드와 연계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의사나 간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때 환자 의료 기록에 접속을 해서 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한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앞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료 서비스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인구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에 대한 맞춤 의료 서비스가 부각되는 상황.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더욱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검사를 하기 전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서를 전자 서명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의료 서비스의 융합으로 환자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진료 서비스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 명이 넘어섰다. 이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풍경은 익숙해진 지 오래다. 클라우드 시장 확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환경이다. 과거에는 유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지만 지금은 무선 네트워크의 효율도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게 되면서 무선에서도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LTE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차세대 기술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이 엮여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기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G, 4G는 바로 3세대, 4세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말한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한 3G와 4G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와 양의 차이가 있다.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하나인 LTE. 고화질 영상과 네트워크 게임 등 온라인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동 중에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열풍과 더불어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를 감당할 차세대 이동통신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네, 엔디어도 파워워치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파워워치 중에서 엔디어 말고 오이리스 사진전을 찾아낸 대학생. 다양한 사진들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이랑 과제하는데 제가 역할 분담해서 이제 전시회 자료조사 맡아서 자료조사하러 왔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로 인해 공동작업이 가능한 것이다. 옛날에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자료를 전송해주고 이랬었는데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이제 LTE라는 빠른 속도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자료를 하나에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고 빠른 속도 때문에 좀 편리성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IT 기업. 클라우드 가상화 서버 기술을 세계 최초로 LTE 기술에 접목해 선보였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음악이나 동영상 등을 모바일 기기로 보는 일이 더 많아진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 넣어놓았던 데이터를 모두 클라우드에 넣어두기 때문에 통신망의 과부하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LTE의 클라우드의 가상화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공간, 그리고 모바일기기의 제약을 뛰어넘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혁명을 가져올지 기대한다.
K그룹 해가지고 나왔었잖아. 뭐 KT지 모두 K그룹이냐 그게? 더 재밌는 거 혹시 알아? 다 K모그룹, M모그룹 나온 M 마이크로소프트지 뭐. 근데 분당 서울대병원은 그냥 나온 거 알아? 기억 안 나? 어, 왜 그랬을까? 뭐 실수지 뭐. 그거 굳이 KT 안 하는데 뭘 그 KT 광고된다고 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아유. 그러고 분당 서울대병원 그대로 나와. 자, KT가 그냥 뭐라 그랬어? 이 서버 한 대면은 일반 서버 20대를 커버할 수 있고 PC 2000대를 커버할 수 있다. 우리 컴퓨터는 할 수 없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IBM 가볼까요? 웹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웹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PC를 켰을 때에는 PC 기반이에요. 즉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의 OS 또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웹 기반은 뭐냐? 디바이스 기반이 아니라는 거야. 뭐만? 웹만 연결되면은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웹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분석 처리하고 이 데이터를 컴퓨터,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단말기에 불러오거나 방어할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뭐 등등 얘기했어요. 인터넷으로 자원들이 제공되는 형태로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개발하는 컴퓨터 기술의 활용을 의미한다. 표준화된 IT 기반 기능들이 IP로 제공되고 언제나 접근이 허용되며 수요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며 아까 자동차 라인 얘기하면서 그랬었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드린 PDF에 다 있어요. 방금 비용을 지불하고 웹 또는 프로그램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많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확장성을 가진 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의 한 형태. 인터넷을 통해 외부 고객 요구에 따라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플랫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가상화되고 동적 확장성 및 관리가 가능하며 규모의 견적성이 없는 대규모 분석 컴퓨팅 패러다임입니다. 감은 좀 오셔요. 영상 보고 나서. 자, 감이 오신다고 했으면은 이제 제가 왜 네트워크 2장에 제일 먼저 가르쳤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제 ICT, 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뭐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 모든 것은 네트워크가 결여가 되면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 제일 먼저 하고 그 용어가 바로 인터넷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 네트워크 가장 중요하다.